다음으로 찾은 곳은 로컬 푸드 레스토랑입니다. 산업화 기계화에 반대한 러다이트 운동의 리더 네드 러드의 이름을 따온 이 식당은 소박하면서도 건강한 미국 가정식을 만드는 곳인데요. 지역 농장에서 보내온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팜투테이블 레스토랑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식당 한가운데 있는 화덕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이 이색적인데요. 이런 것도 직접 가지고 그 재료에 맞게끔 조리해서 사람들 내놓는 레스토랑이어서 뭔가 음식에도 뭔가 포틀랜드 사람들의 어떤 지속 가능한 삶 이런 것에 대한 고민하고 생각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포틀랜드 음식 외교관으로 손꼽히는 오너 셰프 제이슨 프렌치 씨를 만나 팜투 테이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리건은 농업에 강력한 뿌리를 둔 이민자들로 이뤄진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따뜻한 겨울이라는 재배 환경 덕분에 오리건 전역에서 농업이 활성화되는데요. 이런 역사, 문화적 배경 때문에 팜투테이블은 포틀랜드 사람들의 고유한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파머스 마켓을 즐겨 찾고 수확체험 농장에 가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농업에 투자하는데요. 제이슨 씨 또한 팜투테이블 정신의 기초에 식당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농민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돈독한 신뢰를 쌓고 있는데요. And so the beginning of the season, typically the farmers come to us and ask us, are there things that you want grown? We're thinking about growing these. Would you buy them? With the farmers where we always know we're going to be supported. We always know we're going to be paying fair prices. And we always know we're going to get the best ingredients we can. Recommendation.